2009년식 안마 의자도 있고 무드램프도 있는 이게 오토바렌스예요. 가속했을 때 그 쾌감 초바죠 초바. BBS 브렘보 캘리퍼 자 요겁니다 요거. 야 환상적이야. 너무 좋아. 길동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는 박진동입니다. 진짜가 번개 칠 진짜. 동쪽에서 번개를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방송 한번 나가셨잖아요. 네. 뒤에 반응이라든지 좀 있어요? 반응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전화가 오시고 뭐 차를 잘 고치는 분인가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러던데 제가 네.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러스 너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오피러스 한번 좀 오늘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자동차 무게라든지 뭐 문짝의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돼 있고 차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비가 좋은 LPG를 2009년식을 이제 사서 계속 타고 있는데 내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엔진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배기 쪽에 튜닝을 좀 했어요. 발만 살짝 올리면 나가는 진짜 연비도 좋고 소리도 좋고 가성 성능이 좋은 엔진을 열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9년식 LPG 2.7 엔진, 뮤 엔진이죠, 뮤 엔진. 그런데 이거는 이제 6단이죠. 대부분 다 5단이었는데 6단이어서 IMS 기능이 빠졌죠. 이제 6단으로 하면서 돈을 절약하죠. IMS 기능이 빠진 안마 의자도 있고, 이게 안마 의자 기능도 있어요? 안마 의자 기능도 있고, 또 이게 무드램프도 있는 좀 고급해요. 아 지금 이제 낮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네. 밤 같으면 잘 보일 텐데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어요. 통풍 시트 구멍이 뽕뽕 뚫린 게 통풍 시트예요. 바람이 나오죠. 통풍 시트 파란 쪽으로 가면 통풍이 되고 빨간 쪽으로 오면 열선이 되는 그런 통풍 시트 스위치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저 의자에 보면 워크인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토바렌스예요. 지금은 배기를 막고 있고 가속하면 이렇게 열리고 막고 열리고 이런 거예요. 다른 차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없어요. 오. 이거는 일부러 45만원을 주고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용접을 허가를 냈어요. 왜 허가를 왜 내느냐? 차마다 틀리니까 여기를 배기를 내려서 다시 용접을 해서 탄소 용접기와 CO2 용접기를 내가 허가를 냈죠. 이거를 왜 다르신 거예요? 첫 출발이 잘 돼요. 이 무거운 차가 출발할 때 배기를 좁은 통로에다 품기 때문에 가속이 되게 잘 돼요. 100km 가다가도 제가속할 때 가속이 엄청 잘 되는 게 오토 발란스입니다. 오토 발란스. 개발하신 분이 쿠스타 코리아인데 요즘에 제가 전화 연락을 했는데 요즘 안 받으시더라고.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바쁘신가 보죠. 아 예. 내가 가속했을 때 그 쾌감. 뭐 내가 막 200km 달리는 게 아니고 서 있을 때 딱 한번 가속해 보면 오 이런 느낌이었어.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제일 앞에 섰을 때 그냥 쫙 한번 달려봐요. 그럼 저 사람 왜 그래? 막 달리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딱 가속할 때 그 쾌감이 스트레스가 왕 날아가요. 그 돈이 훨씬 싸다는 거지. 내가 몸이 아픈 것보다. 그래서 저는 스피드를 확 출발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 이제 에코노믹 파워 부스터라고 엠피온 개발하신 분이 이걸 같이 개발하셨는데 이 양쪽에 달아놨죠, 그죠? 요거 하나에 한 35만원 정도 합니다. 악셀을 밟았다가 놓으면 배기가 쑥 하고 역류하는데 여기서 맴돌아서 역류를 방지해요. 역류가 되면 다음에 악셀을 밟을 때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역류 방지 또는 와류 발생 배기가 잘 되게 하고 흡기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출력을 올리는 관건이에요. 공기를 돌리는 거죠. 돌려. 와류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공기도 돌려야 직진하고 빨리 가요. 튜닝의 기본들이 다 와류입니다. 와류. 그래 와류를 시켜야만 빨리 가고 공기하고 휘발유하고 잘 섞여서 그래서 연소가 완벽한 연소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튜닝용 쇼바예요. 한 10년 쓰다 보니까 터져서 이제 순정으로 다시 돌렸죠. 근데 이것이 쇼바죠. 쇼바. 이것이 쇼바고 여기 콜스프링이고 여기 BBS 순정휠이고 브렘보 캘리퍼 디스크. 여기 보이는 것이 이 왜 이렇게 깔아놨냐면 브렘보 디스크하고 캘리퍼 디스크 확장형을 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파놓은 것이 뭐냐면 달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열을 잘 방산해야 돼요. 방산. 열이 발생하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서 열을 식히는 디스크. 여기 디스크가 되게 비싸요. 저건 2P예요? 4P예요? 4P. 저것도 돈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200만 원 정도 들었다. 예. 이 뒤쪽으로 오시면 오피러스가 이게 하체 소리가 많이 나요. 여기에 부싱 있는 부분이 다 녹이 썰어가지고 붙어서 내가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작업을 했다는 거죠. 어퍼다이, 로아다이, 여기에 보면 트레일링암, 어시스트함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딱 갈았더니 이 오피러스가 전혀 잡소리가 없어요. 아 진짜요? 오히려 좋고 나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점도 지수도 높으면서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한 1만 킬로 정도 타야 되기 때문에 휘발유나 가스를 태웠을 때 그 온도가 높을 때 오일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그래서 윤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는 락이라는 엔진 오일인데 OW30도 있고 OW40도 있고 여기 이제 제가 주로 좋아하는 락이죠. 점도 지수가 높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요. 스피드마스터가 있었는데 일본 겁니다. 그 스피드마스터 오일을 넣고 내가 반했죠.
스피드마스터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 스피드마스터를 수입하는 사람들이 좀 이게 그 잘못돼 가지고 이제 스피드마스터를 안 들어와요 한국에.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락이라는 엔진 오일을 대신해 줘서 지금 락이를 쓰고 있죠. 이 엔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소모품 뭐 프로그라든지 미션 오일이라든지 엔진 오일 뭐 냉각수 외에는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전기 같은 게 한 17만 20만 되면 발전기가 좀 나갈 확률이 있으니까 벌써 바꿨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주로 이제 장거리 레지를 많이 뛰다 보면 밤에 가는데 발전기가 나갔잖아요. 그죠? 모든 스케줄 제로. 또 돈은 돈대로. 제가 타는 차는 발전기를 다 바꿨죠. BMW도 거금을 주고 바꿨죠. BMW는 왜 타느냐면 가속이 너무 잘 돼. 오피로 속도가 튜닝 항구보다 더 잘 되고 이 코너링이 너무 좋아. 아, 그래요?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 그 세멘트 길을 가도 얘가 소리가 안 들려. 야, 이거 부속은 비싸긴 한데 그래서 타고 있죠. BMW는 다음에 소개하는 걸로? 네, BMW는 다음에 소개하는데 네. 한번 타보시면 깜짝 놀란다. 튜닝용 에어 클리너는 가끔 세제와 물로서 뜯어서 잘 말려서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35,000원 밖에 안 합니다. 저는 요걸로 이제 써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뺐을 때와 순정일 때는 가속 능력이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납축전지는 PV 납판에 H2SO4에서 SO4가 납판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떨어지면서 충전 붙으면서 방전을 해요. 순간순간 전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딜레이 돼서 전기를 쓰게 되죠. 가속을 하면 불꽃도 세게 튀기고 인젝터도 빨리 열어서 기름도 뿜어야 되는데 그 전기를 이 콘덴서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배터리는 축전지, 콘덴서는 축전기입니다. 전기를 모으는 기계. 이걸 달게 되면 1. 가속이 너무 잘 돼요. 그다 2. 연비가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사장님 이것 좀 구입해서 한번 달아보세요. 달았더니 야, 환상적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심지어 이 만든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았더니 분당에 있더라고. 이걸 왜 만들게 됐습니까? 그래서 전기자동차인 걸로 만들었다는 거야. 뭐 한 10배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한 2배 정도 좋아집니다. 라고 500페러짜리. 순간 가속할 때 이 콘덴서를 달면 가속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튀어나. 이거 달아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사장님 마이너스 한번 띄워봐요. 그럼 바로 전화와. 차가 안 나가. 그래. 차가 안 나가. 이 콘덴서는 이제 쌉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가지고 이 빨간 쪽 플러스, 시커먼 거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사장님 관리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가에서 얼마나 들어가신 거예요, 비용이? 아주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한 600만 원? 근데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네. 근데 굳이 왜 오피러스를 타시는 이유? 좀 고급차 중에 오피러스가 기아차에서는 제일 좋은 차였으니까 옛날에 좀 중한 맛도 있고 무겁고 좀 그 보기에도 좋고 뽀대가 있다 그러나요? 확실히 이게 차가 커요. 그리고 고급차 중에 이렇게 이제 옵션도 많고 그래서 이 차를 선호하게 됐는데 지금 좀 보시다시피 되게 반짝거리지 않나요? 광택을 내서 유리막을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이뻐요 차가. 근데 그러면 얼마나 더 타실 거예요? 절대 팔거나 막 그러질 못하게 하더라고. 이번에도 뭐 아들을 준다고 그랬더니 막 절대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휘발유와 LPG 중에 가스는 불이 잘 안 붙어요. 0W40 점도 지수가 하마죠, 그죠? 기름을 발라가지고, 재사용해가지고. 이게 뭐가 이물질이 되게 많아요. 고속으로 달리시는 분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보링하는 방법입니다.